여기까지 시장 알아봤고요. 오늘은 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럼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에셋 이영진 전문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급등했던 환율 다행히도 오늘은 조금 진정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보복성 공격이 반복되면서 중동 리스크가 부각되어서 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데 유가 관련주는 이미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환율 추세에 따른 수출 중심 기업들 위주로 수급 쏠림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등의 자동차 주들을 비롯해서 특히 해외 사업 영위에 환차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국내 식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삼양식품과 CJ제일제당 같이 이제 막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밖에 농심, 오뚜기, 풀무원 같은 기업들의 수급 동향도 같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식품 관련주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식품주는 지금 실적 기대감도 있고요. 전문가님은 이 식품주 중에서 탑픽 종목 어떤 거 보시나요? 네, 우선 식품 기업들이 해외 사업장을 공격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수출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수급이 붙는 과정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불닭볶음면으로 유명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이번 1분기 내수 판매 부진으로 매출은 소폭 하회하겠지만 밀 전분, 팜유 등의 투입 원가 하락 및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상회할 전망이라서 4월 12일을 기점으로 52주 신고가 영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 수출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추세에서 작년 40%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까르보 불리아 불닭볶음면 등의 수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있어서 해외 시장에서 성장 여력은 지속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사료 법인인 CJ피드앤케어가 1조 원대에 매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결정사항이 없지만 FNC 부분의 올해 실적이 적자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CJ피드앤케어 매각이 성사된다면 동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심 역시 북미 라면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견고한 저점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는 외국인과 연기금 중심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네.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환율 상승 기대감 속에서 모멘텀이 확산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 1,400원대에서 금융당국이 환율 급등 현상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구두 개입을 한 후에 조정을 보인 바가 있어서 글로벌 리스크, 즉 중동 리스크가 조금 장기화되는 과정과 연준의 금리 인하 후퇴 기조가 지속되는 과정이라면 일부 조정 시점에 공략하는 관점과 지속 홀딩 관점을 대응 전략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또 환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고환율 수혜주 중에 반도체주 역시 오늘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관련해서 눈여겨볼 종목 어떤 거 보시나요? 네, 반도체 수출은 11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대 실적 달성 등으로 3개월 연속 두 자릿수가 증가했고요. 최근 SK하이닉스 이어서 삼성전자의 HBM 기대감과 약 9조 원에 달하는 미국 보조금 수령 및 투자 규모 확대 이슈가 부각된 바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HBM 관련주들은 항상 주가 조정 시에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도 섹터이겠지만 최근 증시 하락 과정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보조금 수령 이슈로 인해서 삼성향 기업들인 JMB, 워트, 그리고 엑시콘, 오픈에너지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이 수급이 유입된 바 있기 때문에 눌림구가 공략 시점에 대한 관점은 최선호주로 손꼽힐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DDR5가 1A 전환, 즉 4세대 전환에 대한 가속화에 힘입어서 전체 서버 D램 내에 비중 과반을 초과했다고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EUV 공정의 본격화를 시사하는 현 시점에서 EUV 펠리클 실적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들, FST와 SNS텍 같은 기업들도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집중된 흐름을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 눌림목 구간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 수혜주로 식품주와 삼성향 관련주 그리고 EV 관련주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시장 전략 알아봤습니다.